라면 먹는 날. 어릴 적 나는 토요일만 목이 빠져라 기다렸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거나 놀러 가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토요일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지 않았다. 그날이 라면 데이였기 때문이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는 평소 가공식품을 자주 먹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나는 라면을 너무 좋아했고, 어머니는 라면은 토요일 점심에만 먹는 음식이라고 선포했다. 나는 그 황금 같은 기회가 아까워 한 번에 두 개를 끓였다. 또 새로운 라면이 있으면 바로 사와서 토요일을 기다렸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몰래 라면을 먹었다. 엄마가 집을 비울 적이면 라면을 끓여 먹고 쓰레기를 숨겨뒀다가 학교에 가져가서 버렸다. 그러다 실수로 부엌 바닥에 라면 부스러기를 흘려 들킨 날에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났다. 고등학생 때도 틈만 나면 학교 매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사물함에 쌓아두고 먹었다.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나를 라면 킬러라고 불렀다. 대학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할 때는 마음껏 라면 먹을 생각에 설레었으나 잠시뿐이었다. 대학에서의 첫 학기는 유난히 힘들었다.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 연고 없는 서울에서 생활하기 버거웠다. 사람이 무서워졌고, 어느 날부터는 친구들도 피해 다녔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창피해 기숙사에 숨어 매일 컵라면만 먹었다. 방에서 혼자 먹을 음식이 그뿐이라서 라면을 먹을 때마다 내가 철저히 혼자라는 게 느껴졌다. 라면은 내 외로움과 우울의 상징이 된 듯했다. 그렇게 여름방학을 맞을 무렵엔 누가 라면 먹는 모습만 봐도 어두운 기숙사 구석에서 꾸역꾸역 라면을 삼키는 스스로가 떠올랐다. 결국 나는 반년 만에 휴학했다. 피자집에서 서빙하며 모은 돈으로 헝가리행 비행기표를 샀다. 계획한 여행 시간은 5주였다. 남들은 해외여행 갈때 라면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지만 나는 챙기지 않았다. 여행하는 동안 주로 머무른 나라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였다. 한인마트는 고사하고 동양인조차 보기 힘든 곳이었다. 처음에는 행복하고 새로운 느낌으로 현지 음식을 먹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한식이 생각났다. 엄마표 김치찌개와 따끈한 쌀밥이 그리웠다. 놀랍게도 가장 먹고 싶은 건 라면이었다. 곳곳을 뒤졌으나 한국 라면과 비슷한 것조차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라면에 대한 갈증으로 라면 꿈을 꿀 정도였다. 마지막 여행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인 민박에 묵었다. 짐을 풀고 나가니 사람들이 거실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다. 민박에서 파는 5유로짜리 라면 세트였다. 가난한 여행자인 나에게 사치였지만 고민조차 하지 않고 시켰다. 5분 후큰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이 담겨 나왔다. 면발이 쫄깃하고 국물은 매콤하고 시원했다. 기숙사에서 나를 갉아 먹던 맛이 아닌 어린 시절 토요일 점심을 행복하게 해준 그 맛이었다. 정신없이 먹고 고개를 드니 그릇이 텅 비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를 바라봤다. 라면 처음 먹어봐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제야 내가 애꿎은 라면을 미워해 왔음을 알았다. 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나 자신을 미워했다는 것도. 4년이 지난 토요일 점심, 창문으로 드는 햇빛을 느끼며 기분 좋게 라면 봉지를 뜯는다. 냄비에 수프와 면을 넣고 센 불에 보글보글 끓인다. 달걀도 탁 깨서 넣는다. 빈 봉지는 쓰레기 봉투에 던진다. 라면을 향한 미움을 가장해 다 외면하고 도망친 과거의 나 자신도 빈 봉지에 담아버린다.
뜨끈한 라면을 큰 그릇에 옮겨 한 젓가락 뜬다. 가장 행복한 토요일 점심의 맛이다.